동대문구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전농동 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서울 대표 도서관을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무려 14년 만에 공터 활용 방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명문 고교 유치를 요구했던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한데요. 관련된 논란과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12일 서울시가 서울대표도서관 건립 계획을 밝힌 뒤 약 2주가 지났지만 구청 홈페이지에는 계획뿐인 도서관을 왜 유치 확정으로 발표했냐며 고등학교 건립을 요구한다는 민원글이 여전합니다. 전농동 학교 부지 내 명문고교 신설 유치는 지난 2006년부터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자리 잡으며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제시되어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 수요 부족과 인근 학교 소규모화 등의 문제를 들며 건립은 물론 이전도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그 전농 지역 자체가 학교 설립 지역이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네. 예, 설립 지역이 안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학교가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7월. 동대문구가 사실상 명문고 유치를 중단하고 서울시와 학교 부지 내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논의 중이라는 티브로드 보도가 나가면서부터입니다. 고교 유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교육감 면담 등이 이어졌지만 학교 부지의 활용 방안은 서울 대표 도서관이라는 답으로 정해졌고 12월 발표됩니다. 이 명품 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로 주민들에게 많은 부가가치가 있지 않을까, 또 동네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연면적 3만 5천 제곱미터로 서울도서관의 3배 크기에 서울대표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시유지인 학교 부지와 구유지인 문화 부지를 함께 개발하는 규모로 사업 예산으로는 약 2,252억 원이 투입됩니다. 서울 한민족에 관한 도서와 역사적 자료를 제공하는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더해 공연 전시장과 4차 산업 체험 공간 등의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장기간 방치됐던 학교 문화 부지에 서울 대표 도서관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전농동 지역 주민들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 센터나 도서관 같은 거를 좀 건립을 해가지고 좀 딴 데보다 좀 활성화, 그런 거를 활성화 시키면은 여기가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을까.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그 여기 저희 주민들이 그냥 둘 것도 엄연히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학교 지는 조건으로 여기 허가를 내주고 그랬는데.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을 믿을 수 없다는 지역 주민들. 과거 10여 년 넘게 공약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불신이 남아있는 겁니다. 서울대표도서관은 내년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21년 중앙투자심사와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2022년 착공,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진중입니다.